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2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소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뭐 전문이 다 나온 건 아닌데 이것도 이제 결국 그 시간이 좀 지나서요. 국회의원 중에 누구가 뭐 이제 검찰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면 아마 검찰이 요약을 해서 국회로 공소장을 보내면 그때 이제 기자들이 그걸 취재해서 언론에 보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두 번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이제 이화영 판결문에 보면 인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냥 뭐 이제 그 이른바 민주당 패널들은 그냥 우리도 흔히 술자리에서 누구랑 통화하고 바꿔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전화 통화를 한 자리가 정말 흔히 있는 술자리냐 그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용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전화 통화를 두 번 했다고 했죠. 첫 번째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있었고 두 번째는 2019년 7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필리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전화한 게 아닙니다. 다 국제 전화입니다.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2019년 1월 17일에도 선양에 같이 있었고 7월 25일부터 27일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던 국제대회라는 곳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왜 이화영과 김성태는 이렇게 붙어 다녔을까? 대북 사업을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김성태 전 회장이 대납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한 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같이 붙어 다닌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는 건데 이 두 번의 통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여기에도 저는 그 상당한 정도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전화한 기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제전화는 국내 전화하고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잘 알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전화의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감청 같은 걸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전화통화를 안 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이제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걸로 이제 방어선을 친 것 같은데 문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다르죠. 이 사람은 부탁을 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전화 통화를 요청했던 것으로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평소 김성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부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면부지다.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 조폭 출신, 부패한 기업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일을 도모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근데 전화통화를 두 번 했다는 거는 법원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이런 거죠. 김성태 전 회장은 무려, 그러니까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 그 다음에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 합계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100억 원 정도를 지금 베팅을 하는 겁니다.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을 경기도하고 함께 하면서, 자,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대북 사업 관련 뭐 주식 뭐 주가 이런 것도 오를 것이고 쌍방울 그룹의 위상 자체가 올라갈 것이고 자원 개발 만약 이런 거에 한 건 잘 터트리면 뭐 그걸로 또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조폭 출신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은 기업가입니다. 기업가로서 쌍방울 그룹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한 거죠. 그 결론이 경기도와의 대북사업 합작. 그러니까 서로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쓰는데 배팅을 하는데 그냥 썼겠냐. 이화영만 믿고 물론 이화영과 무려 한 20년 동안
호영호제를 하는 사이라고는 하지만 그 말만 믿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가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끊임없이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느냐. 이 보고를 했느냐는 건 누구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 당연히 보고 드렸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했다는 거죠. 그래도 여기서 의심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왜 자꾸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요구했느냐. 이게 자기가 요구를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과연 이재명 도지사가 내가 이렇게 대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납을 결심했다 그리고 실제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제가 돈을 주는 사람은 늘 그 돈의 최종 목적지 과연 제대로 도착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실제 확인을 한다고 제가 직접 내지는 간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검찰에서 수사해보면 다 압니다. 돈을 자기가 헛되이 쓴 것이 아닌지 이걸 늘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3자를 통해서 누구한테 뇌물을 줬다 그러면 그 뇌물이 잘 도달했는지 예를 들어 이 사람한테 100억을 줬는데 이게 중간에 50억 정도를 잘라먹고 50억을 이 사람한테 줬다 그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갔느냐 안 갔느냐는 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다 이른바 배달사고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헛된 돈을 썼고 나중에 일도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끊임없이 도지사한테 보고했느냐 하는 걸 물었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 당연히 보고하지 그걸 어떻게 보고를 안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믿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요게 이제 이화영 판결문에 나오고요. 여기에 그친 게 아니고 김성태 전 회장이 확인을 하려고 계속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전화통화를 본인이 요구했다. 그래서 2019년 1월 17일에 이제 김성태, 북한의 송명철, 그 다음에 안부수 아태협 회장, 자기 이렇게 있는 술자리, 그 사진으로 보셨죠? 그 자리에서도 이화영 부지사한테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부분을 내가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통화하고 싶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 하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뭐 전화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알겠다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한 거고 그게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 있다 이런 거고요. 2019년 7월에 이것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대회를 열고 있었는데 이때도 이화영한테 또 이때는 이제 방북비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북비용을 지금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그 다음에 방북 북한을 갈 수 있다 간다 이재명이 가는 걸 내가 대신 돈을 내준다 하는 것을 이재명이 알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화영한테 전화통화를 요구했고 이화영이 그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화통화를 하고 또 바꿔줍니다. 그때 김성태 전 회장이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내는 돈은 당신 방북 비용입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뭐 그거는 뭐 기억이 좀 아사무사할 수도 있죠. 어쨌든 본인이 저 역시도 방북에 동행하겠다 하는 얘기를 이재명 지사한테 한 이유는 당신의 방북 비용을 내가 냈고 그래서 나도 동행할 거야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통보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아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른바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전화통화를 요구했고
그리고 실제 두 차례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는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생면부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판사는 이화영의 재판부는 인정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소가 된 거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늘 생면부지 뭐 부패한 기업가 뭐 이 같이 내가 어울리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 외에도 이재명 대표도 그 이 즈음에 한번 상을 당한 적이 있고요. 김성태 전 회장도 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상당했을 때 쌍방울 그룹에서 방용철 부회장이 아마 문상을 했을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이 상을 당했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이 문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직접 만나고 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히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흔적이 남았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상을 당했다고 그래서 문상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바로 이재명과 김성태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둘이 만나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거는 이런저런 이유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무산됐으니까 그거는 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전략을 그렇게 썼을 수도 있죠. 자기와 김성태 간에 철저하게 이화영으로 장벽을 친다.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는 이화영 선에서 꼬리를 자른다. 뭐 아마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두 차례의 전화 통화는 김성태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김성태가 그걸 요청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여기까지가 김성태의 진술이고 이 진술을 이화영 재판부가 사실로 그렇게 인정한 부분이 이게 상당히 앞으로 이재명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